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드디어 라즈베리 파이 4 레트로 파이 공식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사이트로 가서 라즈베리 파이 4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 굽는 파이 이미저를 실행을 해서 경로 폴더로 가신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버스터 4.6 버전 라즈베리 파이 4 이미지를 SD 카드로 라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6기가 SD 카드를 사용했고요. 이미지가 구워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미지가 다 구워지시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 4는 저는 이제 뭐 두고두고 만드는 거 쓰고 있죠. HDMI 포트 연결해 주시고 이더넷을 연결해 주시는데, 와이파이가 있으면은 이더넷은 연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미지 구운 SD카드를 뽑은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준비해 주시고 바로 부팅! 산딸기가 4개면은 라즈베리 파이 4를 의미하죠. 부팅이 처음에 부팅이 되면은 진행이 주룩주룩 되고요. 디바이스 장치를 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키보드로 해주셔도 되고, 원래 사용하던 조이스틱이나 조이패드가 있으면은 그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번개 표시는 파워가 부족하면은 나오더라고요. 핫키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게임 빠져나올 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설정 와이파이 설정으로 가셔서 와이파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예스, 그리고 체인지 패스워드를 먼저 해줍니다. 패스워드 바꿔주신 다음에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또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트워크 옵션으로 가셔서 호스트 네임을 본인이 원하는 호스트 네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매드 레트로파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 옵션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와이파이 설정을 해볼게요. 국가 설정이 나오는데 이거 캔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SID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공유기 아이디를 적으시면 돼요. 저는 매드타임이라고 적었고요. 공유기 암호가 설정되어 있으면 패스워드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설정까지 끝났으면 다 끝나신 거예요. 피니쉬로 빠져나오시고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부팅이 또 진행이 되죠. 레트로파이 우선은 와이파이가 잘 잡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IP를 잘 외워두신 다음에 윈도우 설정 환경으로 가서 삼바 설정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해줄 거예요. 방금 IP를 적어주시고 설정했던, 변경했던 패스워드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그 라즈베리 파이 4 레트로 파이로 접속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롬 파일에다가 지금 여러가지 에뮬레이터들이 있는데, 그 에뮬레이터에 맞는 롬 파일,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가지 맘에도 있고 뭐 아케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지금 롬 폴더들이 있죠. 저 폴더 안에다가 롬 파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면은 검색만 해도 많은 롬 파일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 몇몇 롬 파일들은 바이오스가 필요한데 그 바이오스는 지금 저기다가 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